시끄럽게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걔가 훈련 받을 때 뭐하도록? 근데 좀더 길게 수영아 이거 다시 벗으면 너밖에 없을 걸? 걔가 그때 마약이나 익스포스 폭발물이나 밀수품이나 혹은 다른 아이템들을 이제 감지하도록 훈련 받을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훈련자들은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래. 걔한테 어떻게 냄새 맡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래. 왜냐하면 이유는 걔들은 이미 알고 있대. 어떻게 구별하는지. 한 가지 향을 from others, others 다른 것부터 여러 가지 향이 있기 때문에 others 쓰면 안 돼. others는 이미 정해진 건두 개밖에 없는 거야. 봐. 이해했어? 둘러 신기하잖아. 그 걔들은 향을 이미 다 구분할 줄 안다는 거야. 되게 신기해, 읽고 나니까. 오히려, 그 걔는 훈련을 받는데, 되도록. 어떻게 되도록? 구별하다, 이건 그냥 단어뜻 알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? 감정적으로 발생되도록. 뭔가 이제, 이런 일어나지 도록. 한 스멜에 대해서. 벌써 있어, 나한테 뭐에 대한 거야? 다른 향에 대해서. 다른 향보다 이 향에 더 내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훈련 받는 거래. 감정적 반응일지 아닐지 모르지. 이거는 지금 판단이 안 돼. 밑에 봐야 돼. 단계적인 훈련 과정에서 그 조련사가 붙여주대요. 감정적 충전을 붙여준다는 게 감정적으로 맞네. 그치? 감정적으로 부과를 해준대. 어떤 특정한 냄새에다가.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, 그렇죠? 소대 붙어있는 거야. 그거는 앞에 콤마가 있을 때 없으면 뭐뭐 하도록 개가 이끌리도록 to eat 이것을 above all others 모든 다른 것보다 위로 됐어? 다른 것보다 여기에 이끌리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.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개가 이제 훈련 받는 거야. 탐색하도록 그 욕구대가 나한테는 원큐 단서에 따라서 so that 뭐할수 있게 훈련한 사람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그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냄새만 맡으면 걔가 막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. 졸라 신기한데? This emotional arousal 이 감정적으로 이끄는 발생 같은 건 is also why. 또 뭐래? 이유. 어떤 이유냐면, play tug with the dog. 당기는 놀이. 개와 당기기 놀이가 is more powerful. 더 강력한 감정적 보상이 되는 이유기도 하네요. 훈련 체계에서. 단지 주는 것보다 개한테 음식 그 선물을. 보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. 봅시다. 왜냐하면 트레이너가 투자한대, 더 많은 감정을. 그 게임을 못하고 터프에서 감정이 더 많이 있으면 애들한테 더 그게 감정 발생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놀이가 더 좋은 게 맞아 아니야? 맞겠지? 그러니까 보상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? From a dog's point of view.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터그토이가 당기기 장난감이 uninteresting, 흥미가 없대. 왜? 훈련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거든. 그 장난감에 화가 나 있으니까 걔는 이게 더 감정적인 걸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흥미가 없어야 돼, 있어야 돼. 있어야겠죠. 그러니까 interesting 되는 거죠. 됐나요? 이거 조금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. 내용상으로 인해서 빠버리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내용 잘 이해하시고 문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건 어려운 건 없었고, 대신, 뭐, 중간중간 한두 개씩 문장 빼가지고 넣을 수도 있으니까,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. 됐나요? 오케이. 11번도 끝!